진 배틀메이지의 95제 패시브 스킬로 던전에 입장 시 오토 체이서가 자동으로 시전되며 체이서의 버프가 상시 유지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3패 시전 시 체이서를 한 개 소모해 공격 범위가 맵 절반을 휘두를 정도로 크게 상승하며 적중 후 다른 스킬로 연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배틀메이지 콤보의 윤활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진 배틀메이지의 95제 액티브 스킬로 무기의 체이서의 힘을 응축해 전방에 강력한 찌르기를 하는 스킬입니다. 이때 사용한 체이서의 공유력이 같이 합산되며 보유한 체이서가 없어도 즉시 체이서를 만들어 합산함으로 실질적인 공유력이 상당히 높은 스킬입니다. 진 배틀메이지의 각성 스킬로 태고의 우주 속에서 적들을 밴 다음 체이서 은하를 만들고 폭파시켜 큰 피해를 입히는 스킬입니다. 배틀메이지는 K4 익스플로전의 공격력이 일기 당첨보다 큰 격차로 강하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의 취향이나 아이템 세팅이 아니고선 2차 각성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 예상합니다. 이미 적중 후 일부 기본기로 연기할 수 있던 용화에 상급 기종 채술 스킬과 연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배틀메이지의 변신기 테아나와 사도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대신 새로운 변신기 프렌센시아로 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렌센시아는 배틀메이지의 모든 스킬을 새로운 전용 모션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해 공격 범위도 대폭 상승합니다.